우성김 씨는 전체 성씨 중에서 31번째로 2015년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28만 7,469명이며 1992년도에 배포된 우성김 씨 족보 대동보에 등재된 숫자는 우성김 씨 전체의 15%인 4만 2,965명입니다. 우성김 씨는 대종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마다 우성김 씨 종친회가 있으며 연중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연초에는 대종회 웅대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 뿌리공원에 우성김 씨 조형물을 건립해 놓았으니 지나시는 길에 한 번씩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보를 만든다거나 한글 족보 혹은 전자족보를 만든다며 계약금을 받아가는 사기꾼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충공파는 2007년 4월 서울에서 학동선생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초대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김웅대 대종회장께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의 계좌가 있고 금액에 상관없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듬해인 2008년 2월에는 문중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문중공파 친목회를 창립하였으며 친목회 결성 다음 해인 2009년 6월에 대전 숙모전에서 첫 번째 전국총회 겸 친목회를 가진 바 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 모임에서 차례대로 주관하며 지역별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연중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 6월에는 빙계성원에서 분향례를 마친 후 친목회 총회를 하였고 청송 의병기념관으로 이동하여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0년 7월 안동에서 족친들과 유림 그리고 사회단체 인사 등 많은 하객들을 모신 가운데 70세를 맞으신 종손의 고희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안동지역 금성회 주관으로 학봉종택에서 전국 문충공파 총회 및 친목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임난 직전 경인통신사행과 귀국보고죄조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학술단체인 한일관계사학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학봉선생기념사업회가 후원하였습니다. 발표의 주 내용은 조선조를 바라보는 몇 가지 착시현상, 임난 직전 동아시아 정세, 경인통신사 활동과 일본의 대응, 학봉선생의 일본 인식과 귀국보고, 학봉선생에 대한 조선 후기 사림계의 인식과 평가, 경인통신사 관련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의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2013년 4월 학봉선생께서 배양되어 있다가 회철된 송학서원을 청송문화원에서 주관하여 복원복설고유와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학봉선생께서 배양되어 있던 전국 8개 서원 중에 5개 서원이 복원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학봉종택에서 안동 시민들이 참여하는 고택음악회를 열었으며 TBC 방송을 통해 수차례 방영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도지사와 안동시장 그리고 도내 유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계서원 복원복설 협약식을 가졌으며 현재 막바지 공사를 통해 조만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 6월 학봉선조 불천이 기일을 맞아 독립유공 수훈 후손들이 모여서
고유죄를 올렸으며 광문 회첩에 그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시 행시 합격을 비롯하여 고위직에 승진하거나 훈포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불천이 기일에 맞추어 조상께 고하는 행사로서 타 문중의 귀감이 되고 있고 우리 문중의 큰 자랑거리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학봉종가 혹은 주변에 문의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13년 6월 영주 금학회 주관으로 소수성원에 모여 총회 및 친목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영주 봉화지역 금학회가 주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임금한테 보고를 하는데 서울을 올라오면서 보니까 전부 백성들이 도망을 가서 산속에다 우리 발뒤꿈치를 따라서 옵니다. 그랬습니다. 2013년 8월 안동시청 회의실에서 학봉기념관 건립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학봉 서해 두 문중 종손과 안동 부시장을 포함하여 안동대학 교수 등 사전 설계 용역 검토를 바탕으로 학봉기념관과 서해기념관을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등 각 100억 원의 규모로 건립한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 11월 안동시민회관에서 천년불패의 땅, 금계마을 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 추모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안동향교가 주최하고 안동청년유도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안동시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단일 문중에서 17분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 11월 경북 신도청 상냥식에 앞서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 각 기관장과 유림인사들이 종택에 모여 간담회 겸 오찬회동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가 주최한 임난의병과 진주대첩이라는 주제와 학봉 김성일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목을 달고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임난 발발 시기의 관군과 의병 활동, 진주성 전투와 관찰사의 활동, 임난 중 학봉 선생의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학봉 선생에 대한 일본 측의 평가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엮어졌습니다. 2014년 4월 부산에서 군부회가 주관하여 문충공파 총회와 친목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회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성을 쏟아서 바다가 보이는 널찍한 횟집에 앉아 싱싱한 화로회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14년 9월 안동시청에서 각 방송사가 취재하는 가운데 안동시장과 학봉서의 두 문중 종손, 안동시청 실무진과 각 문중 실무진이 마주앉아 학봉서의 기념공원 설치에 대한 문서협약을 체결하고 빠른 기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15년 11월 대구 매일신문 매일가든에서 김거익 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종친회가 후원하여 퇴계 선생의 김사순 100명에 관하여라는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문화공파이자 경남종친회장인 김주백 종친과 일본에서 초빙된 퇴계학 연구회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대종회장, 대구종친회장, 웅대장학회 이사장과 안동에서 와주신 문중인들 그리고 대구종친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4월 서울금지회가 주관하여 경순왕릉을 참배하고
문중공파 총회 및 친목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경순 왕릉에서 종손께서 직접 분향을 하였으며 김시철 족신이 직접 쓴 축문으로 독축하고 참석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사배를 올렸습니다. 2016년 11월 서산 김홍락의 학문 사상과 서산학파라는 제목으로 서산선생 문집 구격서 발간 기념 학술 강연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안동유림의 활동과 서산학파, 학본가의 학풍과 가학의 전승양상, 서산홍의 학맥과 이학사상, 문예인식과 한시창작의 양상, 제사의례의 연구, 서산선생 제자들의 현실대응과 실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8월 진주성 내 박물관 앞 야외 공연장에서 진주 논계 가락지의 날 행사에 올해의 호국 충절의 인물로 학봉선조가 선정되어 종손께서 직접 증서와 가락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영주 봉화 지역, 안동 지역, 대구 지역 족친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진주 촉성루 경내에 있는 삼장사비를 포함하여 해설사의 설명을 곁들여 관람하였고 지난 2018년에도 문중으로 초대장이 왔으며 몇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네, 선생님께 꽃다발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김서영 씨 조금 내가 우리 학봉 할아버지 방손입니다. 김서영 씨 지금 아주 시인이고 책도 쓰고 아주 인쇄 그 2018년 4월 전북 김제문중의 초청으로 전북 김제마을 문충공파 세거지에 모여 총회와 친목회를 가졌으며 김제문중에서도 학서회라는 회명으로 기존 5개 지역 모임에 동참하고 해마다 열리는 친목회 대열에도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지역별 별도 일정으로 인근에 있는 새만금 방조제 방문과 대구 청류에는 나주의 경연서원을 방문해 분향례를 올리고 학봉선조께서 나주 목사 재직 시 머물렀던 관할을 찾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학봉종택에서 종가음식문화보존회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을 보존하면서 현대화, 명품화, 산업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종가음식문화가 한국 대표 고품격 한류자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전통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구 경북 불천이 종가모임인 영종회와 종부 모임인 경부회 회원들이 모여 시식회를 겸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참여한 내빈이 30여 분이고 네로라 하는 도내의 종손종부들이 학봉종택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2018년 6월 영양군청이 주관하여 영산서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을 주향으로 하고 학봉 김성일 선생을 종향으로 모신 영산서원은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가 140여 년이 지나 34억의 예산으로 복원복설이 되었으니 학봉선조께서 배향되었던 8개 서원 중에서 회철 후 아직 복설되지 못한 곳은 경남 하동의 영계서원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2018년 11월에는 연세대학교 세천년관 대강당에서 연세대 국문학과 열상고전연구회에서 주최한 회사록 제조명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의 발표 내용은 통신사 사행록을 통해서 본 후대 문인들의 평가, 학봉의 군자유 풍모가 일본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끼친 영향, 회사록에 나타난 학봉 선생의 일본에 대한 인식, 통신사행길의 역사지리학적 검토, 회사록에 나타난 문예적 특질과 주제의식 등으로 통신사행길에서 기록한 학봉 선생 회사록에 관한 깊이 있는 발표회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인 파라코로 위장한 독립운동가 김용환이라는 주제로 극단 안동이 주관하여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에서 이틀간 2회 공연되었습니다. 이 음악극은 종성족친의 시나리오 감수를 통해 거의 사실에 가깝도록 구성하여 70분으로 공연되었습니다. 관람하는 내내 여러 번의 가슴 울컥함과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성이 돋보이는 음악극이었습니다. 2018년 정부 광복절 행사에서 깜짝 등장했던 연극과는 색다른 작품이었으며 현재 전국 곳곳에서도 약간씩 각색된 파라코 관련 공연들이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의 개인들의 카페나 블로그에 파라코라는 내용의 글들이 수없이 게재되어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편집되고 왜곡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구종친의 승문지 편집을 맡은 기회로 서울의 종성족친에게 원고를 부탁하여 대구종친의 승문지 2019년 제22집에 그 내용을 실어 의성김씨 전국종친회에 1200부 중 일부를 발송하였습니다. 임란역사문화기념공원에 대한 내용은 행사 중 소개될 내용이므로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행사의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으며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김삿갓 방송국 혹은 김재수 휴대전화번호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기 행사로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선산문중이 주관하고 인근 지역 유림들이 모이는 동곽제 취회가 열리고 서울, 안동, 영주, 대구의 각 지역별 척사대회, 종가에서는 구정 및 추석 차례, 한식 성묘, 학봉선조와 비위의 불천이 제사, 문중을 빛낸 후손들의 고유제를 올리고 광문회첩에 이름을 올립니다. 매년 정월 초일에 열리는 내압 5파 총회 겸 문회, 학봉선조께서 배양되어 있는 사빈서원, 임천서원, 빙계서원, 송학서원, 영산서원, 경연서원 향사가 있고 시조로부터 8세까지의 묘소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으나 구세이신 오토산 첨사공 향사와 추전, 경북 고령의 복야공, 죽산제의 좌사윤공, 박일제의 안동입향조 전서공, 전남위의 도만호공, 신령위의 신령현관공, 원사공, 청계공, 학봉공, 서산홍 등의 묘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문충공파 친목회의 영주 봉화지역의 금학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섭 회장님과 종덕 총무님을 포함하여 알찬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족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 귀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